안녕하세요. 연먹구름입니다. 신형 산타페 장기 시승을 마쳤는데요. 실용적인 부분을 추가로 체크했습니다. 제가 장기 시승하면서 알게 됐는데, 이거 뭐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. 신형 산타페는 고급 사양으로 릴렉션 시트가 제공되었죠. 시트가 다리 부분을 쭉 하면서 우주인 자세로 만들어주는 기능이잖아요. 이 기능 정말 편해요. 특히 전기차처럼 충전하는 동안 많은 시간이 필요한 차량들에서는 고급차라면 들어가는 기술들이잖아요. 그런데 말입니다. 이 릴렉션 시트가 들어가면서 역시 하나를 얻고 또 하나를 잃었습니다. 기존 산타페 차량에서는 허벅지 아래를 받쳐주는 익스텐션 시트가 제공되었죠. 허벅지 앞쪽 부분이 길게 이렇게 쭉 늘어나는 기능인데요. 이 기능을 통해서 장거리 이동 시에 굉장히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아, 좀 아쉽게도 릴렉션 시트가 1열 운전석에 들어가면서 이 기능이 사라졌습니다. 따져봐야 될것 같아요. 내가 만약에 뭐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시면서 또는 뭐 고속도로나 지방 국도들을 이용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차량에서 쉬는 시간이 많다. 이런 분들에게 릴렉션 시트가 굉장히 유용할 것 같고요. 반대로 차량에서 그렇게 쉬는 시간이 많지 않다. 하지만 장거리를 많이 이동한다면 어쩌면 익스텐션 시트가 좀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. 장기 시승하면서 만약에 운전석은 익스텐션 시트를 그대로 살려놨고요. 그리고 동승석에는 릴렉션 시트가 있었다면 피곤할 때 동승석에서도 쉴수 있기 때문에 좀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. 이건 뭐 여러분의 판단이고요. 개인적인 아쉬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. 감사합니다.